1879년 7월 10일 경북 성주 대감현에서 김호림의 외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창숙. 나의 이름은 김창숙. 결혼은 심판이라고 한다. 내 어려서부터 이 잔병 치레가 많더니 나이가 들어선 잔증병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자네 호를 벼공이라 부르세 하기에 나는 그저 좋다고 하였다. 나라는 망국의 수렁에 빠져들어 1905년 일본은 널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조선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황제를 허수아비로 조선을 속국으로 만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상감 마마께 올리는 상소문. 을사조약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조약으로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을사 오적,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을 참행에 처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를 통촉하옵나이다. 상감 마마 통촉하옵나이다. 상감 마마 통촉하옵나이다. 이미 주권을 상실한 조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은 망하고 일본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창숙은 선비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치욕이다 라며 음주와 미치광이로 3년을 보내다가 어머님의 가르침으로 또다시 학문에 정진하게 됩니다. 고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 미림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육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최후의 일일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그리 발표하라. 활동하던 김창숙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낸 것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한 독립선언문에 유림의 대표는 빠져있었습니다. 김창숙은 유림으로서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가와 민족은 도탄에 빠져있다. 성현의 글을 읽은 자로서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유자다. 거짓 지식입니다. 김창숙은 전국 유림을 단결시켜 독립의 뜻을 모은 파리 장서를 만들어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상해로 간 김창숙은 그곳에서 영어와 불어로 번역을 해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이 국내로 알려지게 되면서 500여 명의 유림들이 체포되는 1차 유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호 김창숙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25년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군자금을 구하기 위해 김창숙은 국내로 잠입합니다. 그러나 군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독립의 열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식어만 갑니다. 김창숙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나 석주입니다. 나이 34살입니다. 고향 황해도 재령입니다. 임무 1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도착. 애놈들의 대표적인 착취기관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 그리고 조선철도회사를 차례로 까부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외놈 아 새끼들을 까부수입니다. 조선의 기계를 보여 죽여놔. 그리고 남은 한 발로는 그 속에 남은 한 발로는 걱정 마시라요. 그렇진 않은가.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미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나서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오. 나석주 동지. 조선은 독립의 열기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일제는 또다시 김창숙과 함께 공모한 유림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일제는 상해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창숙을 체포합니다. 가시지요. 어허, 이건 놓으시오. 내 발로 가겠소. 선생님? 이시오. 선생님을 변호하러 온 김용무 변호사이시다. 난 변호를 부탁한 적 없소이다.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투옥 소식을 듣고 모든 국민들이 선생님의 안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 사람으로서 외국인 일본의 법률 적용을 부정하는 사람 위에다 외국인 일본의 법률로 나를 변호하려는 자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오. 나는 포로 위에다 포로로 구차히 살려고 하는 것은 치욕이오. 오지르게 말하리라. 노예 되면 미쳐도 오히려 욕됨을 비로소 알리라. 정이 찾으면 죽어도 또한 영광됨을. 부부한 그대들의 변호를 사양하고 이 병든 몸 구차히 살기를 구하지 않노라. 선생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남과 북에 대한 분할 점령은 계속되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정당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당파 싸움은 하늘을 찌릅니다. 못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자유당으로 못이게! 비록 우리 손으로 이루지 못한 광복이지만 드디어 해방이 되었네. 자, 세상을 여세라! 김판, 나 벽돌, 우리 손잡고 나라를 일으켜보세요! 선생님, 저희 당을 이끌어주실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저희 당을 이끌어주십시오! 선생님, 우리 당으로 찾은 해방인가? 이 가단 갈라져, 이 나라가 갈라진단 말이다. 이런 사람들아, 야, 선생님, 저희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당을 나라는 김창숙의 말처럼 혼란에 빠지고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됩니다. 김창숙은 좌우 대립의 이념적 갈등과 통일의 매개를 유도로 보고 전국 유도회를 재조직 개혁하고 성균관을 재건합니다. 한편 대쪽 같은 김창숙은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펼치자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정치 지도자 80여 명과 함께 반독재 구국선언을 합니다. 이에 이승만은 백골단 폭력배들을 동원해 난장판을 만든 이른바 국제구락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박사 당신에게 물을 것이 있어. 당신은 또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 4.4.5.1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헌법 개정 가결을 선포하였어. 이거 왜 그러셨어? 나는 모르는 일이외다. 현실을 모른다고 하니 의의를 인식함이 꼭 개돼지같구만. 아니, 당신은 한국말을 어찌 그리 상스럽게 쓴단 말이오? 나는 당신처럼 말을 이리저리 구부리지 않고 똑 바르게 말을 한다. 당신은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함이 향후 나라를 몰락의 길로 내몰 것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도 못한 것이요. 이미 지난 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 민족의 불행은 이 친일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외정시대에 우리 독립투사들은 피 흘려 싸우고 있을 때 외국에서 놀아나던 자가 대통령이 되어 독재의 횡포를 휘두르며 삼선개헌을 횡책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는 언젠가 민중들에 의해 철퇴를 맞을 것이외다. 으아! 놈들! 번이 당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 하야 경고문을 무려 4번이나 발표합니다. 이 때문에 성균관과 유도회를 떠나게 되지만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는 날까지 앞장섭니다. 평생 조국 광복과 민족을 위해 대쪽같이 살았던 심산 김창숙.
창수. 투철한 선비 정신의 소유자이자 행동주의자이며 반외세, 반분단, 반독재 투쟁에 성공해 섰던 인물 심산 김창수. 촛불 하나로 대통령을 바꾼 2017년, 그리고 통일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2018년. 독립운동가이자 두 아들마저 조국에 바쳤던 심산 김창숙 선생을 생각해봅니다. 김창숙 선생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듯이 조국이 있어야 나도 있어라. 암등뱅이 되더라도 길게 깍듯이 조국이에게 살아있어라. 세상 사람 다 변해도 그의 정신 변함없어라. 움직이기가 싫어 나는 청춘의 열정 처음처럼 영원하리라.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니 인연이고 왕연하니 바보 김창수. 그 몸뚱이 내쫓겨도 한계가 팔아 한배처럼 우뚝 솟은 삶의 이념도 꼿꼿하여라 대쪽이여라 마지막 선비 심상 김창수. 거침없어라 당당하여라 성주의 자랑 심상 김창수. 기억하리라 따라가리라 마지막 선비 심상 김창수. 살아오리라 되살아나리 성주의 자랑 심상 김창수. 심상 김창수. 길고 그리고 현장성이 좀 떨어져서 몇 가지 버전으로 여러 곳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버전으로 선보이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께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많이 전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올해 선생님을 소재로 해서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작품들이 되면은 우리 기념사업회랑 연계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서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배우님들하고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